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제 무희 프림 로제를 동료로 넣어야 되죠. 자, 동료를 만들겠습니다. 드디어 나타났어. 까마귀 분신을 한 남자, 아버지를 죽인 남자. 프림 로제를 동료로 삼을까요? 동료가 되면 잠시 동안 에리어 이동이 제한됩니다. 좋아요. 하리트는 써야겠죠? 그 포획이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올베릭이랑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체험할까요? 프림 로제가 저 꼬마인가봐요. 아, 저기 까마귀 분신을 한 무리들이 이제 프림 로제의 아빠를 죽인 거죠. 왼팔, 오른팔, 목덜미에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네요. 아니, 침대가 옆에 있는데 바닥에 잔 거예요? 그즈그즈스루나 객. 젠자도모와 있다. 다뿌리도 가세이데고이. 지배인이네요. 프림 로제가 무대에 서면서 주점이 이제 커졌대요. 그러면 여기 주점이 엄청 컸었죠? 넛이 3개나 나왔던 주점이죠. 능력치 상승 넛이. 주점은 길에서 안쪽으로 깎아진 쪽이지 가야해. 아,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프림 로제 체력 225고요 돈 2500원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트레사가 많은 거였네. 스테이더스는 무이고요. 베이스장 무이고, 장비 무기는 저건 뭐 단검이겠죠? 단검을 무기로 쓰나 봅니다. 능력치는 속성 공격력이 좀 더 높네요. 속성 특한 것 같죠? 필드 커맨드는 유혹, 사람들을 유혹해서 데리고 다닐 수가 있다. 이건 인도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탐색처럼 확률이 있고 실패하면 관계성이 나빠지나 봅니다. 뭐 더 강한 것도 데려올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이제 가세는 이제 똑같네요, 인도랑. 프림 로제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까마귀 문신을 한 남자들의 행방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대요. 이 주점까지. 아, 춤을 안 보여줬어요. 글만 읽다가 끝났습니다. 야. 오늘은 손님이 적어. 밖에서 손님들을 끌고 와라. 엄청난 귀빈을 말이야. 히히히. 이까? 하이. 이 프림 로제는 방금 지나간 유수파랑 친구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드 커맨드가 나왔네요. 프림 로제는 마을 사람들을 유혹해서 데리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해보죠. 자, 유혹을 씁니다. 신사 슬래시네요. 기술이 신사의 기술은 슬래시입니다. 이렇게. 아, 인도랑 똑같네요. 가죠. 저건 왼팔에 까마귀 문신. 왼팔의 남자. 아, 떠나고 있습니다. 까마귀 남자. 자, 왼팔에 까마귀 문신을 한 남자를 쫓아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원수를 쫓고 있는데. 아, 네가 나설 문제가 아니야. 뭐 따라오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남자는 선세이드 지하도로 가서 서두르자. 따라오고 싶다고 안 했던 것 같은데. 동료가 됐습니다. 아, 아이템 먼저 맞춰주고 갈까요, 프림 로제? 전지선 다 썼어요. 세상에. 이 정도 끼워주면은 뭐 살 수 있겠죠? 자, 출동합니다. 선쉐이드 지하도. 자, 빛이 보이는 쪽으로 왔습니다. 오우, 출구인가 봐요. 모래길. 쫓아야 돼, 왼팔의 남자를. 유스파. 예, 프림 로제 친구죠.
やめて! 오! 유서! 오! 私たちってさ、友達かな? 友達かな? もったいないよ。 프림로제. 아깝구나, 프림로제. 今まで散々 お世話になったわね。 支配人様。 신세 많이 졌다고 합니다. 본반네. 뭐시오가. 자, 조사를 하겠습니다. 헬 게니시. 체력 4500. 너무 약하다. 얼음 마법 갑니다. 이거 한 방에 끝나는지는 않겠지? 아, 죽어버렸네요. 차킹. 그 헉. 빙글빙글 달싹. 여태 못 쫓아갔구나. 왼팔의 남자를 못 쫓아갔나봐요. 지배인 때문에. 북쪽 스틸 스노우란 마을에 가야되나? 라고 합니다. 사요나라. 이리하여 프림로제는 길을 떠났다. 아버지를 죽인 까마귀 분신을 한 세 명의 남자들. 그들 찾아내 죽이기 위해서 그녀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자, 이렇게 프림로제가 동료가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스킬들을 쓸 수 있는지? 자 포인트를 좀 소비를 해서. 사자의 춤, 아군 한 명에게 물리공격 상승 효과를 2턴 동안 부여한다고 하고요. 워리아의 신은 어둠 속성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공작의 춤, 속성 공격 상승 부여를 한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세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토룡의 춤, 물리 방어 상승, 아미아의 시, 적 전체 어둠 속성 데미지. 아군 한 명에게 행동 속도 상승 2턴, 불가사의 춤, 불가사의한 효과가 1회 일어난다. 이거네요, 잉어킹이 하는 거? 아닌가? 아, 아니네. 잉어킹은 아무 짓도 못하지. 토개피가 하는 거네요. 손가락 흔들기. 요구사론. 불가사의한 춤이랑 저기 속성 공격 강화를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어빌리티는 뭘까요? 서포터 어빌리티. 강화 턴수 증가. 오, 좋은데요. 이 녀석은 완벽하게 이제 버프 계통이네요. 스타의 드레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입혀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아, 스타의 드레스 입히는 게 아니네요? 에이, 나 안내는 필요 없다고 했지 않느냐? 뭐죠? 관광소녀리아. 아, 이거 그냥 혼내주면 되나 얘? 잠깐만요. 유혹은 안 되고 공격 명령으로 해보자. 이게 나의 대반다나. 잡았습니다. 젠장 기억해둬라! 속성 공격 강화 나 너무 좋다! 사이러스 공격력 상승. 내 춤 이제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 같아. 신발을 벗을까? 아, 은퇴하면은 신발을 번다고 얘기를 하나보죠? 스타의 드레스 넘... 어? 바람의 아뮬렛. 바람의 아뮬렛 바람 데미지 감소 껴주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일을 안 해. 두들겨 패서 정신 차리게 해줘. 경호원을 패달래요? 경호원이 어디 있을까요? 사선 레벨짜리예요. 유혹 안 합니다. 패야 되기 때문에. 공격. 이게 고대 유물 빙수 부스터. 오! 아, 이걸 버텨? 맥스 파워 잡았습니다. 오와리다나. 오, 물리 공격 강화넛. 물공이지만 마법사가 먹습니다. 자, 데려갈까요? 아주 제법이었습니다. 오, 이거 최고잖아. 오세요.
아, 이렇게 동료가 됐습니다. 프림로제는 이쪽 위쪽에 있는 스틸스노우로 가야 되고요. 저는 동료를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아펜한테 가면 되겠네요. 클리어 브룩 갑니다.